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저희는 또 우리 이분과 뭉쳐봐야 되겠죠? 네. 예. 아, 흥국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송재경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항상 충분하고 예, 정확한 자료, 아, 또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어떤 얘기로 좀 시작할까요? 뭐 어제 당연히 발표됐고 계속 지금 얘기되고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와 네. 관련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어찌 보면 금리 방향. 그다음에 연준이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는 하원에서 증언을 네. 했고 네. 또 이제 내일은 또 상원 가서 가죠. 또 예. 증언한다.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있는 예. 의회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네. 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전략을 한번 짜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파월 의장 이제 상반된 네. 시각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이항용 교수님과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파월 의장은 뭐 돈 푼다고 한 거죠, 계속.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네.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매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0억 달러 트레저리 사고 있고 국가 국채. 네. 그다음에 400억 달러 MBS.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 요 두 네. 개를 계속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꽤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걸 지금 당장은 멈출 상황은 아니다라고 연준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가 되게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차트 가지고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인플레이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이제 1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6월의 CPI가 지금 역시 예상치를 또 뛰어넘었습니다. 3개월 연속 예상치를 상당히 많이 뛰어넘고 네. 있고요. 이번에는 한 그 헤드라인으로 한 4.9% 5% 정도 예상했는데 네. 5.4% 정도 나왔고요. 핵심 CPI도 이제 4%대 넘었습니다. 모두 헤드라인과 핵심 CPI를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두 개의 차이는 심플합니다. 이게 네. 1970년대쯤에 개발된 건데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들은 빼고 안정, 그러니까 늘 꾸준히 봐야 될 걸 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네. 보통은 헤드라인에서 뭘 빼냐면 식료품, 그러니까 음식값, 네. 그러니까 곡물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를 갖고 만드는 게 핵심 코어 CPI라고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근원 CPI라고 얘기하는 거. 네네네. 뭐 또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두 가지 다가 거의 뭐 20년, 3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걱정들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연준 어제도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지금 일시적 트랜지토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일시적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번 차트가 되게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차트인데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심플합니다. 네. 각국별로 이제 소위 트랜지토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집값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값과 연결된 월세나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게 상품 가격이나 중고차냐 뭐 예, 중고차나 이런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올랐다 튄 것 때문에 금방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연준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배송 저희가 한 달 전에 봤었던 이제 배송 이슈 네. 배송이 되게 주문하면 안 오는 거죠. 그냥 하세월이 걸리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는 뭐냐면 투입 산출 가격 이 프라이스에 비해서 배송 가격의 그러한 과거 평균 대비 얼마나 지금 그 우측으로 많이 벗어나 있냐 이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어떤 현상 코릴레이션을 보이냐를 봤더니 네. 매달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주로 미국 위주 또는 유럽 위주로만 지금 배송 지연이 수요가 많으니까 네.
천천히 못 받고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3월, 4월, 5월, 6월까지 보면은 코릴레이션이 지금 27% 시작해갖고 64%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공급 그런 적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연준의 그 커멘트에도 보면은 아, 이 그 소위 공급 망 이슈 자체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한 걸음 좀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만 놓고 봤어도 네. 연말까지 현재 이런 공급망 이슈 자체가 해결되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될 것 연준에서도 몇 달 계속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몇 달. 그게 한두 달 전에 비해 보신 코멘트 자체가 점점 이제 물러서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실제로 차트에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3번 차트인데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이슈는 상품 가격과 달리 기본적으로 월세 우리 사는 집값이 올라가느냐 이슈. 네. 그다음에 이제 내 월급이 올라가는 이슈냐. 네. 그러니까 소위 물가에 대한 기대라는 거는 사실 물가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람들이 내 월급이 올라갈 거냐에 대한 이제 기대들이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 그리고 집 내 매달 사는 월세를 내가 더 내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지금 그 3번 차트 를 보시면 지금 그 아파트 렌트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퍼진 다음에 그 미국의 질병관리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 질병관리청 같은 게 CDC. 네, 질본. 예, 네, 질본. 네. 거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저층들, 그 중저소득층들이 집값을 못 내서 나앉으면은 코로나가 더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질본에서 우리로 따지면 질본에서 퇴거 유예 조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월세 못 내도 못 쫓아내게 하는 거. 네. 이것이 올 7월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 올라가면서 월세 올라가는 거를 CPI가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7월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아. 더 이상은 이제 더 늘리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요거는 뭐냐면 이제 능력이 되는 분들은 지금 원하는 대로 이사 갈 거잖아요. 네. 이제 이사 간 사람들의 월세가 얼마나 올랐냐 보면은 지금 차트가 이제 한 8% 정도 올라간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CPI가에서 월세와 관련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저를 다 반영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반기라면 구조적인 그러한 이제 집값발 월세 상승 때문에 나타난 CPI 상승이 본격화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중고가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타자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사실 중고차는 더 큰 거죠 이게. 이게 훨씬 크죠. 이게 큰 거죠. 전체 CPI를 차지하는데 40%를 차지하는 거고요. 중고차는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크게 전월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수치가 일부러 또 다른 데는 14%까지 올라간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월세발 네. 아, 그런 이제 CPI 상승은 지속될 오케이. 수밖에 없겠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네 번째 이제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인구과 관련된 이슈인데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연세 드신 이제 거의 그 소위 그 은퇴를 앞둔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들 꾸준히 일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네. 예, 왜 진짜 봐요. 그렇습니다. 아, 왜 나를 봐? 놀아주는 사람도. 아, 진짜. 네. 이거 그리고 이제 또 돈 들어간데도 많고. 아, 돈 많이 들어가요. 요즘 아프고 그래갖고.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젊은층보다는 네. 그러니까 뒤로 은퇴에 가까운 분일수록 더 끝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그게 획기적으로 미국에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조기 은퇴자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아, 겁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아, 이 기회에 그냥 맞습니다.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죠. 내가 아. 좀 덜 벌어도 네. 일단은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기 은퇴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한 50%가 더 늘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차를 두고 임금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에 그 차트에 보시면 그러니까 짙은 색, 그 검정색 선이 임금 상승률이고 그보다 한 9개월 선행되는 게 퇴직률인데 퇴직률이 급등을 하고 있는 차트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하반기로 지금 사람들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조기 은퇴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래서 임금 상승도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네. 뒤로 갈수록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이슈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금 사실은 올라오면 금리가 따라 올라와야 되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건데. 근데 거꾸로 지금 금리는 지금 사실은 3월을 고점으로
지금 4, 5, 6월 특히 6, 7월 들어왔고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 전 세계 그 소위 그 투자자 전문가들한테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가지 보기를 주고 왜 이 금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당장은 경기가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금리가 반영한 거다 장기 금리가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결국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한번 쇼크 올 거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이건 수급 이슈다. 공급하고 싶. 예. 그러니까 발행하고 사는 거 이슈 때문이다. 이게 기술적으로 이것이 마야 이제 일시적인 거다라는 대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FOMC에서 다시 그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태세 전환할 거다. 이런 네 가지 중에 당신이 생각하는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가장 큰 대답이 뭐였냐면 이건 일시적인 기술적인 이슈다라고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사실은 펀더멘탈을 반영한 금리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네, 네. 그 뒤에 이제 차트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왜 그런 대답을 한지가 이제 6번 차트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역대급으로 돈을 다 풀면서 연준이 그걸 다 사들였잖아요. 발권력을 통해서. 벌써 지금 그 녹색선이 보시면은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을 하죠. 채권은. 그래서 재무부의 발행액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선은 연준이 사들이는 자산 매입 채권을 사들이는 규모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작년 8월 이후부터는 1200달러를 꾸준히 지금 사고 있어요. 변함없이. 그런데 미국의 재무부는 급격하게 늘었다가 최근에 많이 줄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것이 5, 6월 달에는 역전도 됐던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연준이 사는 양, 연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이라는 건데 연준이 사는 양보다 발행량이 더 줄어든 겁니다. 이제 그럼 신기하잖아요. 돈은 더 써야 되는데 왜 발행을 안 하느냐. 이거는 지금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그 정부의 그 부채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네. 2년 동안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7월 말까지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발행량을 그러니까 줄이다 보니까 수요는 네. 여전한데 발행량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채권에 대한.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부채 한도가 해결이 되고 나면 뒤로 가면 다시 결국은 금리는 펀더멘탈 반영해서 우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나 뭐 임금이나 다 지금 올라가는 네. 물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럼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급 이슈 등으로 해서 잠깐 지금 금리는 눌려 있으나 나중에는 이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7번의 차트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국채금리의 기술적인 이제 RSI라는 건데요. 이게 70을 넘어가면은 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뜻이고 밑에 30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1, 2, 3월 달이 상당히 70을 넘어가면서 과도하게 올라갔던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RSI가 있고 지금 현재는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너무 또 과도하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놓고 봐도 상당히 지금 과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만약에 그런 단기 수급이라면 장기물 금리 장기물을 사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 수급이 개선이 되면 금리가 올라갈 걸 아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면 꽉 물릴 텐데. 맞습니다. 근데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만약에 지금 유동성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 2년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서 버텨야지. 아니 사서 엄청 물린 10년물, 아. 30년물을 사버리면 채권 전문가입니다. 네네. 우리 그러니까 그 수급으로만 그게 가능할까? 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좀 그 소위 이제 연준이 이 작은 연못이 작아졌어요. 옛날에 연못이 엄청 커갖고 채권 시장의 규모가 엄청 커서 아까 보신 대로 발행을 엄청 많이 했고 연준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플레이를 했는데 연준의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연못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파워가 엄청 세진 거예요. 사주는 게 사주는 건 똑같이 사주는데 발행액이 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30년물 국채 발행 그
그 경매가 옥션, 있었죠. 옥션. 예, 옥션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4%, 1.4% 위까지 이제 한번 탁 튀었다가 다시 이제 어제 그 파월의 그런 코멘트에 지금 다시 3%대로 1.3%대로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두 달 갖고 채권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이런 수급이 눈에 보일 정도로 서로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뭐랄까 과격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8번 차트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체크해 주셔야죠. 저는 뭐 이게 이제 한번 딱 찔러 봤다가 네. 이렇게 하다가 한 번쯤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진행 안 된다. 채권은 또 워낙 전문가셨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다 네. 기술적인 거다. 이건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걸 들이댄 이유가 오케이. 이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네네네. 대부분 이건 기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현직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네네. 전직 전문 이상 됐으니까 나는 아,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많이 녹슬었죠. 정프로 그런 얘기를 자꾸 몰아간다. 아니 현직 전문가들이 다 그렇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8번 차트에 보시면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요게 이제 지금 주황 그러니까 저 하늘색 선이 모델 적정 금리라서 피팅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 갖고 지금 글로벌 PMI 네. 그다음에 연준의 중립 금리, 펀드 금리, 그다음에 핵심 물가 요런 거의 흐름에 맞춰 갖고 네. 이제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추정하는 모델로 했을 때 지금 정도면 지금 한 3%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제 시장 금리는 1.34%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갭이 엄청 벌어져 있는 건데 현재 채권 금리가 맞는다고 하면 이 위에 하늘색 금리가 이제 내려와야 되겠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PMI 이런 게 박살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진짜로 침체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코노미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리 작년은 워낙 경기가 안 좋았고 주가나 채권이 그걸 반영했다면 지금은 거꾸로 네.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그걸 오히려 반영하지 네. 못하고 있는 역전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금리는 결국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하고 보시는 게 맞다. 지금 눌려 있는 거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하다면 이제 어떻게 네. 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너무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이제까지 익숙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셨다면 네. 지금은 이제 아까 뭐 전 시간에도 이제 이익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이번 2분기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앞으로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후로 어떻게 갈 건지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네. 거고요. 지금 9번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2분기 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대략 64%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증가율이죠.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지금 지난 15개월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달려온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익 증가율이 이게 피크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이.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예측치를 보시면은 아래로 뚝뚝 떨어져서 내년 1사분기 가면 5% 미만으로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도망쳐? 네. 도망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네.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느냐라기보다는 네. 그런 방식이 있고 또 거꾸로 이후로 줄어드는 것 때문에 도망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두 가지 그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으면 이제 과거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땠는지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자는 게 다의 10페이지고요. 보시면 두 번 가장 가까운 게 두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기억하실 텐데 그때 하반기 아마 장이 한 14% 빠졌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 전에 트럼프가 16년 말에 그 등극을 하고 17년도에 감세 기업들의 대규모 감세를 그렇죠. 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익이 엄청 늘어났었거든요. 그것이 2017년에 피크를 치고 18년 초에 피크를 치고 이제 떨어지는 그 시점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테이퍼링을 했었거든요. 두 개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한 14% 조정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09년도 10년도로 가보시면 2009년도 4사분기가 그땐 더 했습니다. 109% 그때는 YOY로 4사분기가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뚝뚝 떨어졌는데 2010년도 상반기로 이제 가시면 그때 뭐가 있었는지 머리를 돌려보시면 피그스 유럽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결국은
그때 이벤트가 네거티브 이벤트가 있을 때 이익이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면은 거기에 격하게 시장이 반영한다는 거죠. 그때는 시장이 한 16% 이상 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하반기에 뭔가 네거티브 이벤트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결국은 연준의 테이퍼링이 언제쯤 시작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 2분기를 지나서 3, 4분기로 이익의 증가율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와 맞물린다면 네? 과거의 이런 경험과 같은 조정이 좀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11번 차트는 이제 심리 지표들입니다. 밸류에이션이나 빅스. 밸류에이션은 아시겠지만 2000년도만큼 역대급으로 지금 높은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빅스 이제 변동성인데 위험 지금 위험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 이전까지 완전히 내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센티멘트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만든 게 그러니까 유포리아 미터라고 그래서 행복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 거죠. 지금 그런 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걸 이제 그렇게 말 표현한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던 유포리아라는 거를 우리로 굳이 표현하면 행복한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너무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느끼다 보니까 2000년도 수준이나 2017, 18년도 초기 수준까지 엄청 올라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도 너무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결합돼 있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좀 그 너그러운 잣대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네거티브한 게 나왔을 때 이대로 계속 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위험할 수 있다. 있겠어.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유포리아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2번 차트는 나스닥 100. 최근에 이제 한 3월까지 상당히 고생하다가 지금 4, 5, 6월 달, 7월까지 지금 들어오면서 특히 지금 한 두 달 동안 나스닥 100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가 장기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올라온 건데 네. 이것이 이제 과거의 경우 말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질 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뭐냐면 나스닥 100은 올라가는데 금리는 빠지는 거. 그러면 서로 거꾸로 갈 거잖아요. 그럼 상관관계가 똑같이 가면 플러스 1이고 제일 똑같이 정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1인데 네. 지금 보시면 지금 그 붉은색 선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이 상관관계가 음수로 가 마이너스로 가 있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런 것들이 고점 전에 그 2007년도에도 한번 나타났고 99년도 2000년도에 한번 나타났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그널들 자체를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이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그널들을 주고 있다. 고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밸류에이션도 역대급이고 어닝은 이제 꺾이려고 좀 폼을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린다면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물리서 존버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풀벳을 해갖고 감안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잘 가는 애들 해갖고 이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이제 과거에 2000년도하고 2007년도 이후에 그러한 교훈을 통해갖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대응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지루한 좀 보링한 이제 업종으로 가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지루한 업종? 예예, 예. 상당히 이제 그 사이 덜 오르는 곳, 뭐, 되게 싼 겁니까? 업종인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16, 그 지금 차트 13번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미국 주식 얘기. 예, 근데 사실은 말씀드려 우리나라랑 비슷한가요? 똑같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전 세계 60%가 미국이고 미국의 그런 스타일이 가면은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교수님하고 완전 다른 거야. 네. 거긴 보호링 가지 말라는 거지. 사채 가서 계속 사채하자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 말씀 들어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참 말씀 지금이 버블이라고 여기시고 이 버블이 네. 버블이 조만간 꺼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전략이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면 예.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이라는 건 결국은 터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안에 터진다고 뭐 걱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200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는 그때도 이제 테크가 최고였습니다. 네. 피크인데 그 피크 이후에 테크를 계속 들고 있었으면 이것이 그 자기의 원본을 회복하는데 거의 15년, 16년이 걸렸고요. 네. 근데 반면에 그때 필수 소비재나 산업재를 들고 있었다면 사실은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해갖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오히려 테크보다 더 나섰다라는 차트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장기 투자할 수 있고 버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이것이 결국은 보링한 업종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테크주가 본전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존이 원본을 고점 2000년도 고점을 회복하는데 제 기억에 8년 정도인가 걸렸었습니다.
90 그러니까 거의 20분의 1 토막 났다가 95% 원본 빠졌다. 그때 사가지고 원본 회복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제프 베이조스라고. 그쵸. 8년을 누가 버티겠어. 그리고 2008년도로 갑시면 그때는 그 전에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2000년 2년부터 2007년까지 최고의 대장주는 금융주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근데 2007년도 그때 금융주를 계속 그 유로도 들고 있었다면 2012년까지는 완전 박살이 났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토막 이하로. 아하. 반면에 그때도 필수 소비재나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바로 리커버를 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버블이라고 느끼신다면 계속 그걸 불안불안해하면서 조금 더 먹으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이런 말 있지 않을까?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는 꼭지에 머리 꼭지에서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고요. 네. 어깨에서 어깨로 넘어가 하는 걸 확인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버블에 근접한 업종이 뭘 거냐 볼 수 있는 게 이제 15번 차트인데요. 보시면 네. 지난 3년간 업종 수익률이 S&P 500이 한 50% 60% 정도 올랐는데 그거보다 많이 오른 거는 역시 기술주, 통신 서비스, 재량 소비, 뭐 경기 소비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이쪽 한 세 가지 업종이 많이 올랐고요. 한국도 이제 결국은 기술주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업종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피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좀 필수비나 금융이나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최근의 흐름에서 이제 투자 네.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려고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최근에는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물건 사는 거 상품이 주도해갖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었다면 네. 확실히 뭐 델타 바이오가 있긴 하지만 서비스로 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글로벌 PMI를 보시면 16번 차트인데 넘버원으로 확장 국면으로 세게 가는 게 관광 및 레저입니다. 이쪽이 여전히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각 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것들이 최상위권인데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쪽에서 높은 분야가 특이한 게 기계 장비나 기술 장비입니다. 네. 이게 이퀴먼트. 결국은 설비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상당히 회복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구조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7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위기에 2008년도 이후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질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돈 네. 돈 벌어서 다 어디로 갔냐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아니면 그 돈 갖고 해외로 다 나갔습니다. 해외 값싼 네. 세금을 쫓아갖고 다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지금 글로벌 최저 세율이나 이런 걸 통해갖고 리쇼링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앞으로 하방 뒤 이후로 좀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이익은 좀 충분히 올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이익이 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8번 차트에 나타난 건데 이익증과 리쇼링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와 관련된 건 산업재다. 산업재. 예, 산업재라는 거 네임즈가 뭔지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그 밑에 제가 주석으로 짧게 써놨지만 건설, 조선, 기계장비, 운송, 그러니까 해운 항공이죠. 국방 관련된 이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주로 많은 그 구질하면 미국보다는 유럽이 전반적으로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강하고요. 아 그래요? 예, 훨씬 더 많습니다. 그쪽이.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데죠. 독일, 아시겠지만 기계설비들은 대부분 독일 장비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그래서 독일이 지금 유럽 내 PMI에서는 제일 좋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놓고 보신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하반기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설비 투자가 늘고 그와 관련된 수혜인 산업재 특히 네. 기계 장비나 이런 쪽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실제로 국내에도 지금 연초 이후에 기계 장비 업종 섹터가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3%인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대 사실 이게 차트를 갖고 와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굉장히 반대쪽에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차트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택은 결국 저와 정프로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계속 이런 뷰를 다양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바벨 전략으로 갑니다. 자 오늘 바벨 함께 해주신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 아 오늘도 아 정말 완벽한 자료, 친절한 설명,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